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 기초 패턴 팬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 준비물 딱 얘기 드렸어요. 준비들 다 하고 계시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딱. 자, 지금서부터 출발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 영상은 5분에서 6분 안에 끝낼 거예요. 굉장히 말이 빠를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오늘은 기초 스커트, 기본 스커트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사이즈가 필요한데 사이즈를 정확하게 잘 재는 방법은 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해서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시면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만들어놨던 거 사이즈 잘 재고 그 다음 사이즈를 잰 다음에 내 체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까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요 마네킹의 스커트를 한번 떠볼게요. 기본 스커트를 뜨는데 자, 제일 먼저 피로치스가 있어요. 허리둘레 체크를 딱 할게요. 허리둘레 체크 딱 했어요. 힙둘레를 체크를 할 때는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두 손가락에 여유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두 줄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허리는 타이트하게끔 힙은 두 손가락 여유를 넣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사이즈를 잴 때 기본 스커트 뜰 때 기장이 필요한데 기본 기장을 제가 43을 놓을 거예요. 43 놓으세요. 한 번, 두 번. 자, 패턴을 뜰 때 제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몸을 네 쪽을 나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네 쪽이에요. 앞판 두 쪽, 뒷판 두 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패턴을 뜬다고 치면은, 앞판 반쪽 하나, 뒷판 반쪽 하나. 그러니까, 요쪽 반쪽을 뜰 땐 4분의 허리, 4분의 힙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힙, 4분의 허리로 놓을 거예요. 왜냐면 4분의 1 쪽만 뜨기 때문에 그래요. 기장을 놓으세요. 첫 번째 기장을 놓는 거예요. 기장 43을 놨어요. 얘가 허리가 돼요. 18cm 내려줄게요. 얘가 힙이에요. 힙. 18cm를 내린 데가 허리서부터 18cm가 내린 데가 힙이에요. 님빠 다 나는 큰데 힙이 큰데 뭐 이렇게 자 요 부분 체형에 맞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올려드릴 거예요. 기본 오는 기본 패턴을 배우시고요. 다음 주에는 체형에 맞는 패턴을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4분의 힙을 나갈게요. 23 힙 둘레를 내로 4로 나눠가지고 나갔어요. 여기가 4분의 힙을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똑바로 올리세요. 여기가 똑바로 올렸어요.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를 나가는 거예요. 4분의 허리를 나갔더니 17cm 나갔어요. 4분의 허리를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허리하고 힙하고 차이예요. 허리하고 똑바로 올렸을 때 차이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이렇게 큰 거를 줄여들어야 돼요. 힙보다 허리가 크기 때문에 여긴 줄여들어야 돼요. 줄이는 방법은 주름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주름을 잡아가지고 힙보다 허리를 줄이기 위해서 주름을 잡거나 셔링을 잡거나 할 수 있는데 기본 원형은 다트라는 걸 잡을 거예요.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량은 사람마다 틀리겠죠. 사람마다 다트량은 틀려요. 왜냐면 힙하고 허리하고 차이만큼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자, 획일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힙을 똑바로 올린 데서 2cm를 뺀 나머지 일단 곡을 먼저 그리세요. 힙에서 똑바로 올라가서 2cm를 안으로 그린 다음에 곡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얘가 다트예요. 자, 사람마다 힙이 허리가 굵으면 다트량이 작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트량이 작을 거예요. 보통은 4cm 정도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4cm 정도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비율이 맞는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님빠 나는 2cm뿐이 안 나오는데 라고 하시면은 허리가 굵거나 힙이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나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나랑 똑같은 건 맨날 옷 사가지고 그거 만들면 되죠. 내 체형에 맞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얼마가 나올지는 지금 여러분들마다 틀려요. 4cm가 나오면은 4cm를 다트를 가운데다 하나가 딱 잡기에는 너무 커요. 다트가. 자, 그래서 이 다트를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자, 두 개로 나누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을 눈으로 하세요. 3등분은 그냥 눈으로 하세요. 하나, 둘, 셋, 3등분 눈으로 한 다음에 다트를 요렇게 하나 직선을 그려주세요. 이쪽이 중심 쪽이에요. 중심, 요 부분이 중심 쪽이에요. 요 표시는 골치예요. 앞판, 뒷판을 재단을 할 때 알려드릴게요. 반을 접어서 한다라고 하는 부위가 요 골치 부위예요.
바트가 두 개니까 하나는 2.5cm, 하나는 1.5cm. 앞쪽 골치 중심에서 앞쪽이 다트가 커요. 2.5cm를 잡을게요. 2.5cm 이렇게 2.5cm를 잡았어요. 양쪽에 이렇게 1.25, 1.25씩 나갔어요. 자, 이쪽은 0.7, 0.7씩 이렇게 1.5를 이렇게 잡았어요. 어떤 분들은 다트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요 차이가 2cm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은 다트를 하나만 잡으면 돼요. 3cm까지는 하나만 잡으셔도 돼요. 다트 길이를 여기서부터 중심에 있는 거는 9cm, 옆에 있는 건 7cm, 홀쭉이고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두 번, 요렇게 한 번, 요렇게 두 번. 자, 그 다음에 똑바로 내리는 거를 H라인이라고 해요. 자, 안에서부터 1.2 정도 들어온 데가 요렇게 놓고 힙하고 맞춰서 얘를 요렇게 휘었더니 얘를 타이트라고 해요. 똑바로 내린 데서부터 3cm 정도 나가서 여기서 똑바로 H에서 3cm 나가서 여기랑 힙이랑 만나면 안 돼요. 골반 정도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게 A라인이에요. 얘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A라인으로, H라인으로 갈까요? H라인으로 자를게요. 자, 얘가 앞판 제가 지금 떴어요. 앞판 떴어요. 자, 종이를 한쪽에 이쪽에 남은 종이를 이렇게 돌려서 얘를 위에다가 딱 직각을 맞춰서 올려서 여기 딱 맞춰주시고 고정.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뒷판 뜨는 거예요. 뒷판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카피, 힙 똑같이 표시, 허리에서 뒷판이에요. 얘는 뒷판 허리에서 1.2 정도, 1.2 정도 내린 다음 곡자 쓰는 거 보세요. 요렇게 쓸 거예요. 요렇게 곡자를 요렇게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없어지는 선이에요. 3등분, 아까 우리 다트 잡을 거예요. 다트 우리 아까 했더니 4cm였죠? 직각으로 한 번, 둘. 자, 이쪽에 9cm 나올 거고요. 이쪽이 7cm 나올 거고요. 1.25, 1.25 옆에는 이렇게. 이쪽은 2.5cm, 1.5cm를 다트를 또 놓을 거고요. 얘를 요번에는 아까 앞판은 홀쭉이로 썼어요. 얘는 요렇게 볼록이로 쓸 거예요. 요렇게 볼록이로 쓰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직각 내린 다음에 직각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직각을 맞춰서 요렇게 놓아주시면. 자, 허리서부터 15cm, 허리서부터 15cm까지 지퍼. 자, 요렇게 놓으면은 요렇게 짤 밑으로 내린 데서 요렇게 잘라 주시면은 기본 스커트 뒷판이 끝났어요. 이 원형 패턴 가지고 모든 패턴을 다 뜰 수 있으니까 요거는 뜰 줄 아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요 원형을 가지고 제가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허벅지가 큰 사람, 엉덩이 큰 사람에 따라서 패턴 뜨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